구스타프 클림트의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. 어떠세요? 이 작품은 이 세상에서 세 번째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입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,700억 원가량입니다. 구스타프 클림트의 인기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작품을 구입한 사람은 ST 로더의 초대 회장인 로널드 로너이고 이 작품의 제목은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부인의 초상 1입니다. 이 초상화의 주인공인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부인은 클림트를 물질적으로 후원한 아주 부유한 유대인 집안의 부인이었습니다. 초상화이지만 얼굴과 어깨, 손만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 외에는 장식적인 패턴과 황금으로 처리하여 아주 화려하게 그렸습니다.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부인의 사회적 위치와 부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. 클림트 미술의 주제는 늘 여성이었고 이러한 클림트는 늘 많은 연문설에 휩싸였습니다. 클림트 그림의 모델이 되었던 수많은 여성들, 브루크밀러의 공기의 요정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.